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바로 정답을 제가 한번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난주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카메라 끊지도 않고 가고 네.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 출전 선수표 그대로입니다. 1번이 갱싱, 2번이 스플리싱, 그럼 3번은 뭐 깁슨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정답을 말씀드려야겠죠. 네, 정답은 1번이 험싱싱, 2번이 싱싱싱. 아, 그렇구나. 3번은 뭐 여러분들 오, 너무 티가 나죠. 그렇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와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아까 너 맞췄어? 와, 그거 맞췄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내가 치면서도 원래 보통 그렇거든요.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는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진짜 지금처럼 소리만 듣고 하는 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눈을 가리고 그냥 기타 세팅된 데 그대로 줘서 뭐 모양, 기타가 바디나 모양 쉐입이 너무 다르면 티가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다 그런 쉐입이라고 했을 때는 치면서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치는 연주자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본인이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겠죠. 평소 때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메이플렉 기타가 주는 사운드인 것 같아. 이거는 뭐 로즈우드가 주는 사운드 같아. 아니면은 이거는 뭐 험버커가 주는 사운드 같아. 이거가 잘 배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개만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특히 짜이자자 이 슬라이드 리듬만 한번 두 네. 가지 1번과 2번과 슬라이드 리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포인트가 오케이 2번. 2번입니다. 오케이. 내가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생각의 포인트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저는 어떻게 이제 예상을 했냐면은 싱싱싱이잖아요. 싱글이 더욱 싱글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더 밑단이 가볍고 까랑까랑한 게 싱싱싱의 싱이고 조금 무거운 험버커식의 저음이 살짝 남아 있는 게 스플리싱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이 저음에 하는 게 좀 더 깊게 묻어 있어서 그랬나요? 2번이 스플릿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1번을 들어보면 이거보다 밑단 들어가는 게 라이트해. 산뜻해. 그런 그러니까 포인트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들어보니까 오히려 싱싱싱의 싱이 그래도 1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 피지컬을 갖추고 있었던 거였고 스플릿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기본 싱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 저는 험버커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이걸 스플릿하면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애초에 생각 자체의 노선이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지금 너무 다르지만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스플릿을 하면은 저는 아무리 뜯어내도 이거 한쪽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드러내겠느냐. 약간의 무게감, 험버커적인 기질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반을 드러내고 나니까 오히려 대들보가 사라져버린 느낌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기하다 이거. 이 싱글 픽업의 창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도를 했고 이거를 이제 그 자신의 싱글 픽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 스트라토캐스터 이 싱싱싱 모델로 판매를 하고 근데 이제 깁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험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험버커 픽업을 가장 잘 쓰는 브랜드였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이 파생되다 보니까
각자 그냥 자기 역할을 그렇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좌편도 우깁슨을 뭐 갑자기 지금 좌편도 우깁슨까지 이제 가는 건데 결국 이래서 팬더가 죽었다 깨어나도 깁슨 소리를 흉내내지 못하고 깁슨이 죽었다 깨어나도 팬더 소리를 흉내 못 낸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안 사실했습니다. 스플릿은 확실하게 흉내낼 수 있다. 팬더는 험버컬 만들어도 싱글 소리를 낼 수 있다. 오히려 싱글보다 더 라이트한 싱글 소리까지 낼 수 있다. 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100이면은 스플릿을 하면은 50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60 대충 70은 아니더라. 한 60 이랬는데 반을 드러냈는데 45인 거야. 뭐 이런 이미지예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마다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이 스플릿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기타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건 맞다. 왜냐하면 이 싱글이 전혀 손색이 있거나 어딘가 뭔가 EQ 대역이 부족하거나 약간 급조한 것 같은 티가 난다거나 이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건 아예 없고 사실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듣는 거지 그냥 들었으면 뭐 똑같구만 라고 했을 것 같은 사운드예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좀 놀라웠던 게 그냥 팬더가 되게 잘 만드는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겼구나. 그리고 그 제가 사실 기탐 출연해서 이제 늘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게 팬더가 이제 빈티지한 방식,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찾아서 나아가는 기타의 어떤 시리즈들 이외에 살짝씩 모던한 거는 내긴 냈었어요. 근데 하지만 늘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게 싱싱엄 기타의 홈싱싱 기타에 그렇게 되게 좀 진심인 적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 모델, 뭐 가끔씩 이벤트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프로페셔널 2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 이제 이 본명 시장을 우리가 원래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어차피 너네들 우리 기타 개조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다 먹겠다. 근데 너네들이 하이엔드 기타라 해서 뭐 몇백만 원에서 만드는 거 우리는 좀 저가로 해서 충분히 뭐 200만 원, 300만 원 여기서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거 같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녹음에서도 그 진가가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프로페셔널 2 차라리 그냥 홈싱싱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원래 사실 싱싱싱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녹음 결과 들어보면 이럴 거면 그냥 홈싱싱 그러니까. 사자. 아니 싱싱싱은 솔직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냥 멋이고 감성이지. 약간 디자인에서 오는 효율을 생각하자면은 험싱싱이 진짜로 되게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걸으시는 분들은 볼 것도 없이 험싱싱이고 나는 여기에 이거 지브라 픽업 이게 박혀있는 게 꼴뱅이 싫어서 무조건 틸트 싱글 하나 이거여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 감성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험싱싱이 진짜 좋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건 있잖아요. 그 팬더 로고 박혀있는데 험싱싱 약간 좀 짜치잖아. 그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그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맞아. 강박 같은 건데 맞아요. 그게 불쉿이다. 뭐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험싱싱 사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여서 아시겠지만 팬더의 프로페셔널 험싱싱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재발견이실 수도 있고 그 굳이 프로페셔널 2까지 가면서 뭐 싱싱싱에 자꾸 집착하셨던 그 근본주의 이제 그 왠지 뭐 저도 약간 마음속에 살짝 있거든요. 다 부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기획이네요. 이런 거 우리가 실제로는 똑같을 거라는 걸 그 이론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알고 있지만 미심쩍었던 것들, 괜히 기분이 찜찜했던 그죠? 것들 이거를 사장님이 지금 제대로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도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우리도 한 번쯤은 실험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블라인드 테스트 등등의 방법으로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아주 좋네요. 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이런 류의 아 이거 실제로 어떻게 기타가 내가 몇 대가 없어가지고 해보긴 어려웠는데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밑에다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